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이제 STD 검사, 성병 검사를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기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사람입니다. 상대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세요. 아니, 뭐, 좋습니다. 뭐, 검사해보는 건 좋은데요. 젊은 분이 저 처음 STD 검사하러 왔는데요. 여자친구가 클라미디아가 양성 나왔대요. 그 검사 잘 해봐가지고 여자친구가 만약에 클라미디아 골반염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병균주 중에서 남성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 있지만 여성들은 골반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불임, 난임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균 균주를 이렇게 문자로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정기적인 검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거에 대개 이제 성병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가 나오면 뭐 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거를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과 같이 성병 균주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균주들은 어떤 약에도 듣지 않는 균주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보다는 완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성병 완치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국내 권위자이신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께서 세계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타입의 변이로 이제 보고하신 내용도 있거든요. 어떤 약으로도 듣지 않는 그 마이코플라즈마 변이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분들 경과를 보면은 처음에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고 뭐 환자분들이 자꾸 이제 완치 판정을 그 다음 주에 와서 약 다 먹었는데 다시 검사해 주세요 해서 PCR 검사해 보면 그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3, 4주 후에 완치 판정에 대한 완치 검사를 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뭐 3개월, 4개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있다가 자기가 전혀 성관계도 없었는데 보호장구를 잘 쓰셨는데도 요도에 고름이 나오거나 아주 심한 요도 통증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다시 마이코플라즈마가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사례 분석들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검사하시는 이 PCR 검사가 완벽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세균에 대해서는 그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위양성으로도 없는데 있다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그 균주의 농도가 낮을 때 실제 복용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로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변이로 보고된 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발했는데 그 상대자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상대자와 관계 후에 또 그 변이가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시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깊게 판독하고 재검하고 그런 과정을 완치 판정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내가 파트너가 많으니까 정기 검진할 생각은 해도 어떤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균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과 같은 특별한 세균에 대해서는 완치 검사를 게을리 하셨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검사가 완벽한 검사가 아닌데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재검하면 나중에 정말 자기 배우자나 자기의 그 안정된 상대자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그 두 분에게 다 자기 자신의 세포 내에 그 균을 평생 가지게 되는 전항생제 듣지 않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과 같은 세균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듣는 항생제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세포 내에 기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서 뭐 평생 그 세포 내에서 낫지 않는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성에서도 세포 내 평생 복균하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 사멸되지 않고 약간 줄었다가 또 생겼다가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성상대자들에게 서로 핑퐁식으로 감염을 유발해서 유병률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그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이제 일반화돼서 진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주 일부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완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꼭 하시고 나중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꼭 재검을 하셔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의심되는 경우에 반드시 의뢰를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 그 결과 확인하기 전에 실제 다제 약제를 사용해서 또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더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 병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 판정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위해서 완치 검사를 꼭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